마. 장인어른. 우리 교통사고 났었던 날 네가 따라왔던 그 집 내가 거기다 모셨었어. 그날 모현 씨한테 처음 보여줬고. 지금은? 어디 계신지 몰라. 또 나 제끼는 거냐? 나 의원님 안전을 위해서 가족끼리 돌보기로 한 것 같다. 살아있는 장인어른 장례를 내가 영정 들고 얼마나.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? 부천아, 명예회장님 살아있는 장수만 부회장 산소통 치운 사람이잖아.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었어야지.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위험하니까. 그 말 무슨 뜻이야? 내가 장인어른을 위험하게 한다는 거야? 그거야 아무도 모르지. 위험이라는 게 늘 예측 불가잖아.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가. 장인어른,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대책이 뭐야? 부천아, 나 니네 엄마한테 마지막 업무 보고하고 나서 이 청와의 개노릇 다 끝났다. 그래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. 정치자금 주도한 사람이 작은아버지라고 말하기로 했었잖아. 돈 준 날 기록한 가짜 수첩 증거로 내놓고. 나 의원님이 그 약속 고소할지 아니면 할아버지랑 너를 날릴지. 어쩌면은 정말 난 이사님까지도.